네, 안녕하셨어요. 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한데, 한동안 우리나라 작년 올해 들크 그냥 한국을 전체 흔들었던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미투 운동이었었죠. 물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단이 되면서 한국에까지 작년하고 올해 좀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저는 뭐 미투 운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까 싶어요. 먼저 인도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뭐 부처님 당시에는 더했고요. 가끔 안 좋은 사건들이 여자들이 피해 성피해를 받았을 때할때 아주 정말 세계를 흔들어 놓을 사건들이 가끔 인도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아주 심각한 사건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최근에 얼마 안된 얘기예요. 제가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기가 막혀있어요. 어떤 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성피해를 받았다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인도요. 인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인도 여성으로서 행실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렸어요. 그래서 인도 여자들이 굉장히 발칵했던, 글쎄 뭐, 제가 여기 앉아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비구니 스님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인도는 평균 15분에 한 명, 한 번, 한 명, 한 명꼴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도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위원회에서도 가끔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결혼 지참금 다울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시집을 갈때그 남편 시댁을 위해서 바리바리 싸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령 결혼 지참금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매를 맞는다든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사람이 갖다 던져갖고 이렇게 피해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이 스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인도는. 인도는 고대에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남자들이요, 동물 간의 중간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기계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로 봤습니다. 아, 지금 얘기가 아니라고요. 인도 고대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여자들을 그렇게 봤나요? 뭐 아이를 생산하는 어떤 이런 존재로 보기도 했고요. 또 여자들이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시댁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사회가 조선이었습니다. 고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입니다. 조선시대가 1592년에 조선이 열려졌기 때문에요. 거의 500년 동안 여성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게 여자를 낮춰본다든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과연 불교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부처님은 여성을 어떻게 비구니를 출가시켰을까 합니다. 제가 비구니 스님 출가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뭐 지혜제일의 사리불존자, 신통의 목련존자, 뭐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그다음에 다문제일 뭐 천안의 아나리고, 그다음에 다문의 아난존자죠. 자, 이렇게 수많은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 그러면 비구니는 10대 제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10대보다 더 많습니다. 지혜에 가장 뛰어났던 케마 비구니 스님 계시고요.
신족통을 이루신 신통에 뛰어나신 우빨라완다라고 하는 비구니스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율에 아주 뛰어났던 빠따자라, 법문에 뛰어났던 담바딘나라고 하는 비구니스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섭존자, 우리 두타제일의 가섭존자에 맞먹는 끼사꾸땀이라고 하는 비구니스님 계십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할 때 처음으로 강의했을 때 했었던 끼사꾸땀이 왜 과부 얘기예요? 왜 아들이 과부가 자식이 죽은 다음에 아들을 살리려고 울고불고 하셨던 그분 있죠? 그분이 출가를 하셔서 끼사꾸땀이 비구니스입니다. 이 스님이 비구스님으로 치면 두타제일에 해당할 정도로 그 다음에 전직력에 뛰어났던 소나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 비구니 스님만이 아니라요. 부처님 당시에 여성 신도로서도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전 가운데 대승불교 중기 경전에 해당하는 승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거기에 법문을 하신 주체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여인입니다. 승만부인이 성불을 해서 부처님께 바치는, 부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설법하는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는 경전이 승만경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여성이 성불을 했다? 여성이 법문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 비구니 스님이 법문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하고 여성은 이런 관계 속에 있었고 부처님도 여성을 출가시키는데 한몫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봐서 여성이 출가할 수 있었고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제자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똑같이 존경받을, 공경받을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 무슨 사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불교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그거를 자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자도 주인공과 똑같은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 나와요. 참 이름도 잘 지셨어요. 항상할 상자, 안입을자, 가벼울 격자. 항상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비구니 스님을 보든 비구 스님을 보든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거지를 보든 그 나라의 왕을 보든 가서 이렇게 존경하며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대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불자들끼리 하시는 말씀 있죠? 성불하세요 이러면 많이 하거든요. 성불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되세요 이 소리야. 왜 여자든 남자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야. 그리고 제가 인도 얘기만 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성불한 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상당히 하열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럴 거다. 저 스님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럴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불교도 비구니 스님들은 똑같이 존경을 받을까? 하지만 저희들도 실은 조금 차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여성 비구니 스님들이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비구니 스님인데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불교 스님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 싶어요.
제가 다른 종교 얘기를 하면은 또 뭐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여성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여성이 상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낮게 평가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대에는 여성은 남자와 동물 중간에 아기를 낳아주는 존재라는 표현도 일본, 인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1800몇 년? 100년이 조금 넘었죠? 100년이 조금 넘었을 때 여성은 선거권을 가졌습니다.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권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은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좀 더 권익과 평등이 보장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투 운동하는데 앞장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 나라 경제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경제소득이에요. 그 나라가. 두 번째는 교육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나라가 양성평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논하더라고요. 세 번째 양성평등이라는 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여성을 굳이 낮게 본다든가 하천하고 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반 사회에서도 여자분들 스스로 강해지셔야 되고요.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귀한 자식이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제 강의를 듣는 여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 비구니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원불교, 천주교, 또 아마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도 계시죠? 여성 목자가. 물론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구니 스님들, 모든 종교의 여성 성직자들도 의식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남자, 여성 성직자, 특히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비구 스님을 무조건 보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존중감,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존중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즘에 하도 그냥 한동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여자들의 권익이 많이 떨어졌던 물론 지금도 좋아진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 특히 우리 불교 보살님들, 우리 비구니스님들, 종교계 여성 성직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꼭 살았으면 이런 말입니다. 조금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도 좀 썼거든요. 썼는데 좀 그렇게 좀 확실한 내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그 강의는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좋은 법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